예, 지금 안에 들어왔고요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이게 상당히 저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도전이었고, 사실은 이게 뭐 완성이 됐다라고 해서, 지금 1호점이 완성이 됐다고 해서 뭐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에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은 1호점 뭐 디자인이라든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,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알려드리고, 어쨌든 이걸 통해서 새로운, 우리가 사실은 처음으로 아마 가맹 사업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. 지금까지는 사실 가맹을 안 했어요. 가맹을 안 했는데, 근데 가맹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, 우리가 해왔던 방식, 어떤 형태, 그런 것들을 맞춰서 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영상 담아볼게요. 자, 이제는 공사가 다 거의 다 끝났어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마무리 작업만 남아있는 상태고, 보시다시피 바닥은 지금 이제 우레탄으로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. 그렇게 비싸지 않고, 근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꽤 괜찮아 보이고, 무엇보다 청소가 용이합니다. 예, 청소는 이 아카데미나 스크림을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청소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. 청소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. 자, 이쪽으로 오시면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형태의, 이걸 이제 저희 임원분들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, 저는 사실 조금 이게 맞는 길로 간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럽게 한다. 하여튼 우레탄에는 이런 식의 로고도 박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습니다. 근데 얼굴을 밟고 다니겠는데? 어떻게 생각해? 자, 그리고 이제 우리 카운터 쪽, 이쪽 와보시면은 나무 자재로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. 항상 이제 저는 이 매장을 통해서 시작하는 개념이기 때문에, 이제 크리스 골프 월드라는 거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, 앞으로 생길 매장, 앞으로 가맹할 매장들이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의 흐름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해봤고요. 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을, 저 원래 좀 스틸을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스틸 형태를 이렇게 맞춰봤고, 조명들도 이렇게 직조명과 간접조명이 좀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. 자,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시장의 흐름과 트렌드를 읽어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, 지금 힘들죠? 아카데미 힘들어요. 예, 스크린 골프도 힘들어요. 근데 힘 안 든 게 어딜까요? 요즘 라이징 하고 있는 어떤 라이징 스타가 누굴까요? 예, 파크 골프예요. 파크 골프는 지금도 아마 거의 느낌이 하루에 하나씩 생기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. 그래서 지금 저희 요 기계는 크리스 GTR이 들어가 있죠. 그래서 파크 골프도 되고, 그리고 키즈 골프도 되고, 그 다음에 스크린 골프도 되고, 무엇보다 지금 이거 게임 화면이에요. 게임 화면 지금에다가 저희 로고를 얹혀 놓은 건데, 게임 화면을 그냥 봐도 되게 좋죠. 좀 풀이 살아있는 것 같고, 예, 제가 늘 강조했지만 언리얼 엔진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픽적인 퀄리티의 사실도, 몰입감 이런 것들은 가장 뛰어난 형태를 보일 수가 있겠다. 그리고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,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아카데미다, 타석이다 이런 데 오면은 사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게 요 녀석이에요. 자, 러프 매트, 벙커 매트. 이게 왜 중요하냐, 이거는 완벽하게 18홀 라운딩이 일반 룸 스크린 골프와 동일하게 작동을 한다라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예. 그러니까 보통 아카데미나 이런 데 가면, 저희가 뭐 제가 예전에 했던 아카데미들도 그렇고, 그냥 일반 매트만 있었어요. 러프 매트와 벙커 매트가 없었기 때문에, 저희는 여기서 수익 창출을 아카데미나 레슨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하겠지만,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말 저렴한 가격에 18호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것이고, 파크 골프 가격도 저렴하게. 근데 이 하나의 공간에서, 자, 이런 겁니다. 여러분들 나와보시면, 저희가 이렇게 공간을 막힌 듯 열린 공간으로, 퍼블릭한 듯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.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자, 타석의 활용도를 높이자, 경계와 구분을 사라지게 하자,
라는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왔어요. 만약에 스크린을 이용하고 싶으면 스크린을 이용할 수 있어. 기계를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는 스크린을 이용을 하고, 또 다른 손님들이 오셨는데 이 손님들은 파크골프를 원해요. 그럼 그냥 가면 돼. 여기서도 똑같이 파크골프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. 네, 중요한 겁니다. 파크골프가 우리의 이 휴면 시간들, 그러니까 되게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들을 채워주는 어떤 정말 훌륭한 다크호스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, 저는 그래요. 이걸 단순하게 매장 하나를 더 여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, 이게 이제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길 바라고, 요걸 가지고 새로운 스탠다드가 만들어지길 바랬기 때문에, 이제 요런 식으로 뭐 만들어 봤다. 그래서 단순히 아카데미 공간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, 단순히 스크린 골프 공간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에요. 그리고 이제 요쪽에 와보시면은, 여기는 일단은 휴게 공간으로 사용을 할 공간입니다. 이 휴게 공간이 저는 이제 좀 막혀있는 공간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 봤고요.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인테리어 흐름을 보면은 고급스러운, 네, 럭셔리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저희가 디자인을 다 했고, 기계들은 파크와 스크린 골프가 같이 운영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로 만들어 놨고, 타석 스크린에서 스크린 골프를 즐기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스크린에서 제대로 된 스크린 골프를, 그렇지만 가격은 저는 평일 가격은 한 18월에 8,000원 언더로 잡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이제 오픈 날짜가 정해졌는지 말씀드리겠지만, 오픈하고 나서 약 2주 정도는 18월씩 무료로 라운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이벤트를 할 겁니다.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게 이런 파크 골프와 함께 하는, 스크린 골프와 함께 하는 이제 크리스 골프 월드가 지금 여기 1호점을 바탕으로 해서 시작이 될 거고, 새로운 걸 좀 열고 싶었어요. 하나하나 인테리어들이 사실은 별거 아닌,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, 이제 화장실 공간들도 저희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. 보통 가면은 이제 화장실이 별로였죠. 그리고 이제 이런 원목 느낌 같은 거라든지 자작나무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리고 다음부터 저희가 공사하는 공간에 있어서 공간이 허락한다고 하면, 자 이쪽으로 와보시면 이런 공간에다가 이것도 저희가 프라이빗하게 테이블을 짤 겁니다.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가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이 지금까지 어떤 골프장에서는 항상 골프만 쳐야 된다, 뭐 항상 플레이만 해야 된다, 항상 레슨만 받아야 된다, 연습만 해야 된다, 이런 거에서 벗어나자 이거죠. 예. 놀이가 돼야 돼요. 그리고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분리된 공간들도 반드시 필요하다. 그렇지만 아까도 휴게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휴게 공간도 존재를 하나, 여기에 막힌 F&B 공간, 예, 식음료를 할 수 있는, 여기는 심지어 공유 주방까지 들어갈 거고, F&B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재료들을 대응을 할 겁니다. 자,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,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는지 안 궁금해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, 제 나름대로는 지금 이 로고도 잠을 못 자면서 인터내셔널한 디자이너, 예, 켄지라는 디자이너와 같이 로고 작업도 마무리를 했고요. 그리고 여기서 이런 스타일이에요. 지금 좀 퓨전한 방식으로 가고 싶어요. 네, 전통적인 제가 강조해왔던 이제 프라이빗한 그걸 넘어서는 이제 조금 더 미래를 향해 가는 어떤 그냥 스크린 골프, 파크 골프를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커뮤니티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. 그리고 인테리어는 이제 이 정도가 스탠다드가 돼서 움직일 거고,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맹 사업을 시작을 할 겁니다. 네, 이 정도면 해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스타일대로 저희가 기계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건 매출이에요. 매출을 높이기 위한,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여기 녹아 있는 것들이고, 그리고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많이 안 주기 위해서, 예, 상당히 노력을 해서 뭐 크게 비용 부담 없이 이렇게 창업할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, 이제 저는 감행만 할 겁니다. 이제부터는 이제 판매 쪽에 대한 부분은 이제 조금 개인용들만 이제 가져갈 거고, 그 외의 부분들은 이제 감행을 주력으로 하는 이제
그런 시장을 열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, 어쨌든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. 예, 완성이 되었고,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만들어 갈 거고, 기계에서도 어느 정도 혁명을 꾀했고, 인테리어도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 갔고,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운영 매뉴얼이겠죠.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크리스 골프월드 2호점이 시작되었다라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. 지금까지보다 앞으로를 조금 더 의미심장하게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고, 지금 이 1호점의 창업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. 가맹 문의는 메일로 전화 주시고, 100평 이상부터 가능합니다. 100평 언더는 저희가 하지 않기로 했어요. 그리고 저희가 좀 이벤트들도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, 이벤트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메일 주시면 저희가 잘 상담해 드릴게요. 모두 감사합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.